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서 독립한 자녀들을 자꾸 부모들 인생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죠. 노인성 질환에 걸렸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지만 이젠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서늘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영상 공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bell cut. 지난 2018년 새해 벽두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74살의 A씨는 9년 전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벼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A씨 아내는 3년 전부터 증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내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아픈 부인을 혼자 챙기는 것이 힘에 부쳤던 A씨는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식들에게 병원비까지 부담 주는 것이 싫어서 호텔 청소부로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일하면서 홀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A씨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선 자녀들을 모두 모아 12월 31일 자신의 생일잔치를 엽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A씨는 A4용지 절반 크기의 종이에 나 역시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연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치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뭐 화투치고 수도꾸 같은 거 하시면서 치매 예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는 아주 저 치매 예방의 저 밑에 있는 방법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싹 뜯어 고칠 정도의 결연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뇌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말라는 세 가지 음식을 피해야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치매와 뇌졸중, 심장병을 일으키는 음식. 첫 번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람이 먹는 여러 지방에서 트랜스 지방을 최악으로 꼽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 상태로 만들 때 생겨나는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으니 인공 동물성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나쁜데 왜 이걸 자꾸 음식을 만드는 데 쓰냐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낮추면서 값이 싼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구나 트랜스 지방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바삭바삭해지고 더 고소한 맛을 내게 해줍니다. 게다가 냉동식품의 경우엔 보관기간을 더 늘려주거든요. 그러니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트랜스 지방 사용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최고의 적이죠. 더구나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트랜스 지방은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결국 관상동맥 질환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유방암, 대장암, 당뇨병은 물론이고 치매 발병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알아서 통제를 합니까? 우선 트랜스 지방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들로부터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아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트랜스 지방으로 음식을 만들면 더 바삭거리고 더 고소하다니까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버거, 피자, 머핀, 감자튀김, 생크림 케이크, 도넛, 패스츄리, 고로케, 치킨 등이 있는데 왕중왕은 그걸 튀겨내는 쇼팅과 마가렌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전자레인지용 팝콘이고요. 집에서 아이들 팝콘 많이 만들어 주시죠? 간식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 그냥 하나 꺼내서 레인지에 몇 분 돌리면 끝나니까요. 아주 간편하고 또 금방 만든 거 딱 뜯어서 먹으면 따뜻하고 바삭거리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트랜스 지방을 수저로 퍽퍽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와 뇌졸중, 심장병을 불러오는 음식. 두 번째,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 포화지방 또는 포화지방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물성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겹살 구워먹고 불판 식으면 기름이 하얗게 끼지 않습니까? 포화지방의 특징이 바로 실온에서 고체로 변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하고 차이를 구분하시겠죠?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이고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지방을 가지고 동물성 지방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라는 접두어를 쓴 거죠. 이렇게 전이된다는 뜻으로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버터, 팜유, 돼지고기, 소고기, 햄, 소세지, 베이컨, 과자, 라면, 커피 프림 등이 있습니다. 팜유가 어디 들었나 했더니 짜파게티 끓여 먹을 때 이렇게 오일 맛내는 거 주잖아요. 그게 팜유였던 것 같은데요. 트랜스 지방과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 각종 암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뇌 기능 장애가 심해지고 결국 치매와 파킨슨병 등 각종 퇴행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포화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육식과 유제품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고기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아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치매와 뇌졸중, 심장병을 불러오는 음식.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몸속에서 맡은 선한 역할이 있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보호하고 성호르몬 생성과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애들이 애초부터 나쁜 놈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된 콜레스테롤이 염증 세포와 함께 손상된 혈관을 파고들어 혈관을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우리는 대개 이를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치매에도 걸릴 확률이 훅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과 포화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을 그냥 합쳐놓으면 쉽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름 많은 고기 부위와 육가공식품,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치킨, 핫도그와 같은 튀김 요리, 그리고 라면과 같은 밀가루 음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이 들어간다는 게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죄다 여기 이 세 종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가공식품 사실 때 포장지에 적혀있는 영양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튀김 요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드실 때 지방과 껍질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참, 요즘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0g이다, 0%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주더라도 그 말 뜻이 건강식품이란 뜻은 아니니까 많이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동물성 지방 대신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음식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분명히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매 예방에 전전긍긍하시죠? 제일로 좋은 것은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 피하고 운동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9988234 평생 동안 쌩쌩한 뇌를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고요. 짐이 되지 말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